유로메나 연구소의 이수종 교수와 함께 중동발 사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 유가의 흐름까지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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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제가 하마스 사태 벌어졌을 때 한번 연락을 드렸었고 네. 이렇게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반갑지만은 아는 게 우리 시장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모시게 됐고요. 자, 일단 이번 사태에 어떻게 이렇게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이란은 이번 공격을 하면서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 이 공습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4월 1일에 있었던 그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네. 멀리 보려면은 이제 작년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실의 약속? 이거 타이틀은 뭔가 엄청 중대하게 좀 중요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 의미 자체를 거예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국제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란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거랑 진배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번 공격을 개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집단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진실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것은 10여일 전에 발생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시리아에 주재한 영사관을 공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것은. 근데 이게 조금 이번에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아무래도 이란은 어쨌든 좀 뒤에서 다른 세력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심각도가 높아지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준비해 주신 내용 말씀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1979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대립관계, 대립구도를 이렇게 형성을 한 이후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토를 침략을 한 거는 처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대리전쟁의 그런 양상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양상을 완전히 뒤집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대의 전면에 나섰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다른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유엔 안보리 쪽에서도 뭐 어떠한 내용들을 내놓았나요? 이런 부분이 좀 없었다. 그리고 어제도 좀 긴급회의 소집됐던 걸로 아는데 크게 뭐 별반 다른 진전 사항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미 이제 그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4월 3일에 유엔 안보리에 규탄 성명을 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부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서로를 좀 규탄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선박도 납포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이 있기 직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 국적 자체는 포르투갈이었지만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네. 이제 이스라엘 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선박을 납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사일이랑 드론 이용해서 뭐 300발 정도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딱히 피해받지 않았다 이렇게 양 국가의 입장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현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는 양 국가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양쪽의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양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전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란이 어쨌든 이번 공격을 군사기지에 국한해서 했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란이 과연 이거를 얼마나 확전을 시킬 의지가 있었는가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결국에 들여다봐야 되는 게 더 이어질지 얼마나 길게 갈지 강도가 어떻게 될지거든요. 장기화되는 거는 좀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장기화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다행히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좀 전반적으로는 약간 안전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좀 전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이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그 전에 대리전 양상이었다는 것 뿐이지 지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장기화된 그런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교전 형태로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을 지속하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양국이 좀 첨예하고 날카롭게 긴장 구도를 형성을 하면서 유지가 될 것인지는 저희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차 중동 전쟁 뭐 이런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만큼 이제 결국에는 뭐 주변국들이라든지 양 국가가 얼마나 그것에 지려하는가 그 리스크를 그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바로 요 그런 어떤 갈등 국면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그걸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과연 이스라엘하고 이란 양국 모두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과연 미국이 또 여기서 이렇게 전쟁이 확전이 되는 거를 안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각자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이 네타냐후가 자기 임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타냐후 전쟁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요. 네타냐후가 해왔던 행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강경 대응 쪽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이 이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도 네타냐후가 즉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까지 그거를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벌어질 그런 장기화 국면이라든지 이 일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키는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조금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란은 그간 뭐 레바논 헤즈볼라라든지 예멘 후티에 좀 가려져 있다가 이란이 직접적으로 좀 전면에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다시 되짚어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피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더 국제사회가 조금 더 강하게 나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도 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국제사회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점은 4월 1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과 진배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사관이다 보니까 그럼 그때 국제사회가 조금만 더 발빠르게 양국을 제재할 수 있게끔 자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번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서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주변국들은 현 시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선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좀 갈등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공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자마자 벌써 유가가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변 국가 특히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국의
대한 양국 모두에 대한 좀 자제 요청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좀 외교 영향을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여태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도 좀 미국의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1월에 대선 또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쪽에 제발 좀 자제해줘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아마 속내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결국에는 뭐 전면전으로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 왔듯이 좀 국지전에 그칠 것이냐 간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지금 제가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강요해서 다수 이란 보복을 찬성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한번 참고 넘어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시나리오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측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란이 지금과 같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과거의 형태로 대리전 양상으로 이제 예멘의 후티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또 그런 양상을 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또 추가적인 보복을 벌이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복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이란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이렇게 꾸준히 수행을 해왔던 집단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언급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서 이번 사안이 일회성에 그칠지 혹은 장기적으로 비화될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이제 유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을 보니까 120대 그리고 130대까지도 좀 넘나보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금리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이런 상황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러한 유가 뭐 생산이라든지 원유 생산이라든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 해협 왜 중요한가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 해협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석유가 다 이쪽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봉쇄될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협 같은 경우는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그다음에 석유 생산량의 약 6분의 1 정도가 이쪽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이쪽을 네. 통해서 나오는 석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가가 치솟을 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동 정세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정세 불안정성이라면 당연히 이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처음 마켓나우 시간 통해서 뵀는데 관련해서 이제 중동 관련 이슈 있으면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